왕지, AFK, 후크타스크, 이세라. 재밌는 거는 아무래도 K가 좀 재밌으니까 K 해볼게요. 제가 가장 아끼는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.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? 무난하죠? 얼릴게요. 케인데 소황마를 샀네. 1딜에 2딜, 체력 38 남습니다. 한번더 얼릴게요. 1딜에 3딜, 체력 35 남습니다. 35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. 요즘 34 남는 경우가 많던데. 일단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. 아, 별로죠. 인프도 못 가져갈게요. 번째 악마 덱 가야 되나? 일단 명인 사고요. 이렇게 된 거. 올릴게요. 이번 턴까지 만든다고 생각하고 다음 턴부터 이기는 걸로 갈게요. 오, 이겼네. 아, 명인이 1-1에서 1-3으로 버프가 되니까 이겨버리네. 달달하죠? 3딜에 6딜에 7딜 테스, 체력 30 남습니다. 달달했죠? 실수를 한번 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다행이네요. 오랜만에 클래식 악마 덱을 걸어 한번 해볼게요. 다음 턴 레버프하고 두개살수 있으면 두개 사고 아니면 리롤 돌려볼게요. 오, 이겼죠? 오, 악마들 괜찮을 것 같은데? 1딜에 4딜에 5딜에 8딜에 9딜에 아라키르 31 남습니다. 소황마를 하는 건좀 아닌 것 같죠? 리롤 돌려볼게요. 너무 아플 것 같아. 오! 지금 최상급으로 나왔어요? 오! 진거 아니야? 잠깐만. 요렇게 잘 나온다고? 요렇게 잘 나온다고? 잠깐만. 요렇게 가져가면 되죠? 지금 너무 좋은데? 오, 이 친구도 악마 덱을 가네. 그러면 얘를 빨리 정리를 해야겠네요. 얘도 어차피 명인을 키우는 거니까 경쟁자가 많아지는 건 좋지 않으니까요. 빠르게 없애야 될것 같아요. 1딜에 4딜에 7딜에 8딜에 10딜 13 남습니다. 유도라 괜찮죠? 이렇게 잘 나온다고? 위로를 돌려볼게요. 한번 더 돌리겠습니다. 뭐안 나와도 이거보다 더잘 나오기는 힘들어서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. 악마가 많네. 확실히 명인이 버프가 된게좀큰것 같아요. 악마 덱을 많이 시도하죠. 경쟁자들을 빨리 없애야 되니까. 아, 아깝다. 이겼죠? 1딜에 4딜에 5딜에 7딜 테스 17 체력 남습니다. 유도라랑 테스가 빨리 죽어야 돼 보니까. 레벨업 안 할게요. 한번 더 돌려볼게요. 어? 얘도 황금이고 쟤도 황금이잖아. 수영술사. 얘도 버프가 그렇게 세진 않아서 수영을 낼게요. 얼리겠습니다. 이겼죠?
아이고 에클립스 좀 아프게 맞네요. 3딜에 4딜에 5딜에 8딜에 11딜에 13딜 20 남습니다. 일단 레벨업을 하고요. 하나 사고요. 그리고 아스레짐 팔고 시종 하나 사고요. 다시 시종 하나 사서 카바를 봐볼게요. 어떻게 될지 과연. 오 진짜 나온다고? 1월 돌려볼게요. 그래도 뭐 괜찮죠. 얼릴게요. 이겼죠. 얘도 노미가 있어서 후반에는 엄청 셀 것 같은데 후반 가기 전에 없애버리면 되니까 괜찮죠. 1딜에 2딜에 5딜에 8딜에 11딜 아라키는 15 체력 남습니다. 일단 이프드목 사고요. 이를 돌려볼게요. 명인을 하나 더 사서 체력을 돌릴게요. 하나 더 샀고요. 고민되는 게 악마 간수를 파냐 제가 그냥 인풋을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만족한 이걸 돌려볼게요. 이걸 돌리겠습니다. 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명인 금에서 명인을 하나 더 사서 또 황금을 노린다? 좀 무리인 것 같아요. 이겼죠? 독성이 어디로 가냐가 중요한데 아 두 발이 있었구나. 오 슈팅 잘 갔죠? 그런 거 아니야? 1딜에 5딜에 6딜에 9딜에 12딜에 13딜에 16딜 죽었네요. 소질이 있으시군요. 무지 무진 좀 셀 텐데. 아 조지는 셀 텐데. 일단 이겼죠. 아 일단 이겼음에 감사해야지. 체력 하나하나가 소중한 악마인데. 4딜에 5딜에 8딜에 11딜 조지 체력 단 5 남습니다. 5밖에 안 남았죠? 다음 턴에 정리되지 않을까요? 또 악마인데 얘가 아까 슈팅이랑 좀 섞인 애였단 말이에요. 저랑 한 덱이라서 이러면 악마 간수를 팔고요. 시종을 한 번 더 내고 그럼 시종을 하나 더 살게요. 이렇게 해서 하발. 오 공성 파괴자 괜찮죠? 지금은 악마 간수를 하나 더 내는 게 1층면에서 유리하니까 악마 간수를 내겠습니다. 명인이 너무 좋아져서 한번 해보고 싶지 솔직히. 그러한 아 얘는 독성으로 변수를 뒀는데 근데 제가 도발이 있었어서 아 근데 슈팅 왕카가 두 개네. 이러면 6-6씩 계속 두 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.
오른쪽 이겼네요. 이겼죠? 아 테스 살았네. 아 1딜에 4딜 테스 체력 단 3 남습니다. 오 죽은 애가 없네. 악마 간수 샀고요. 리롤 돌려볼게요. 아 나술의 짐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돌려보겠습니다. 만족한 고객 노생. 아 슈팅 안 나오네. 조금만 더 돌릴게요. 그러면 공성 파괴자를 내는 것보다 그냥 악마간수 내고요. 리롤 돌려보겠습니다. 아 다 한 방에 죽는 애들이라서 이제 한방 싸움이니까 오 이겼습니다. 아무래도 명인이 스탯이 좀 높게 큰 게 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악마를 뒤에 배치했네. 이러면 슈팅에 쏘기가 좀 힘드니까 사실. 이겼죠? 1딜에 5딜에 6딜에 9딜 챔바라 아웃. 대단하죠? 오 잠깐만 킹을 한번 찾아볼게요. 우리 지금 말가니스 찾는 것도 좀 오바고. 아 나오네. 좀만 더 찾아볼게요. 요러우면 레벨업 하는 게 이득이었네요. 이게 마지막 악마죠? 요러면 좀 약해지는데? 일단 이겼죠? 희망크 안 나온 게 너무 아쉽다. 희망크 나왔으면 솔직히 레벨업 빠르게 하고 보성 빠르게 달려서 알가니스 찾아볼만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보성 삼성에서 리롤만 돌린 것 같아요. 아쉽네요. 아라키르가 남았네요. 그냥 어차피 이제 더 이상 못 찾기 때문에요. 레벨업 하고요. 그냥 리롤 돌려볼게요. 떡감 나와도 지금 쓸 수가 없어서 의미가 크게 없죠. 리롤 돌릴게요.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엉냥. 왠지 독성이 있을 것 같은데. 아 거의 졌네요. 역시 독성을 배치했죠. 아 아쉽네요. 이렇게 됐으면 떡감을 차라리 앞쪽에 배치를 했어야 됐네. 제가 좀 전략을 실패했네요. 승률을 좀 올리려면 악마를 앞으로 배치해서 킹으로 좀 잡는 걸 노려봤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. 킹은 못했네요.